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의 댓글이 여성분들이 더 중요하지 안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중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네, 당황하셨어요. 코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무 원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런 남자는 좀 강하겠다. 에너제틱 하겠다. 하는 분들.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네, 뭔가요? 이쪽, 왼쪽 어미라고 해요. 이쪽을. 눈가 끝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걸 어미라고 하는데 이쪽이 색이 나쁘고 칙칙한 분들은 상당히 능동적이지 못해요. 지금 남자분 얘기하시는 네, 남자분. 그래서 이쪽이 항상 이 와잔 말고 이쪽이 항상 밝아야 돼요. 이 남자분들은 이쪽 왼쪽 어미를 관리를 이렇게 관자놀이를 좀 누르면서 관리를 많이 릴렉스한 쪽을 하겠다. 네,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의학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쪽을 잘 관리를 해주고 색을 좀 환하게 하고 핑크빛이 돌게 하면은 상당히 조금 강한 남성이 될수 있고 그리고 이쪽이 칙칙하다는 거는 뭐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거는 좀 획일화돼 있다라고 하죠. 그쵸, 성생활이. 그쵸. 정리적 있고 네. 단조롭다, 뭐 이런. 재미없는 남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밝은 분들을 찾으시면은 우선 좋을 것 같고 서로 간에 만족감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전우애가 많죠. 이런 분들은. 이 역경을 헤치고 살기 위해 같이 하는 거지. 우린 즐거움을 위해 같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합리화하시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바로 이제 와잠 애교살. 애교살이 뭐 검고 이런 거 말고요. 약간 회색빛을 띠는 분들이 있어요. 네. 칙칙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다크서클 말고 약간 회색빛을 띠는 분들은 정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힘에 붙인다라는 거죠. 계속 거울들을 보시네. 그래서 야, 너좀 칙칙할 것 같은데. 좀 여기 이 부분은 많이 이렇게 경락이나 마사지를 와이프분들이 많이 해주시거나 애인분들이 많이 해주시면은 그렇죠. 좋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칙칙하신 분들은 와 오빠가 오늘 홍콩 보내줄게 이러다가 대전도 못 가요. 특히나 여기 와잠에 남자분들은 왼편이 중요해요. 정력적으로. 왼편은 정력적인 이제 반적인. 오른편은 이제 겉에 외적인 부분이라서. 왼쪽을 좀 많이 관리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와잠에 트러블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약간 좁쌀여드름처럼. 네네. 그런 부분은 다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계속 트러블이 있다 하면은 점점 정력이 강퇴한다는 뜻이거든요.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저는 아주 눈밑이 깨끗해서, 네. 어제 피부과 갔다 오신 거 아니죠? 아, 저잠 한숨을 못 자는데 이렇게 아주 건강하답니다. 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뒤집어진 입이 있어요. 입술이. 뒤집어졌는데 입을 딱 다물었을 때 끝에, 여기 끝에가 안 다물어진, 약간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안 다물었을 때. 끝에가 안 다물어져 있는 분들은 상당히 허세가 강해요. 이분들이야말로 내가 막, 내가, 네 경찰 서장가. 그쵸.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강한 남자, 강한 남자, 이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병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입을 꼭 다물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기가 빠져나가는. 입이 딱 안 다물어지면 끝에가. 그런 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성욕이 정말 왕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메부리코. 그쵸, 그 얘기 많아요. 네. 이 메부리코인 분들은 진짜 상남자가 많아요. 강한 남자. 다만 정력은 강하나 상대방 배려가 없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주면은 상당히 좋은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많고요. 이쪽 인당이라고 해요. 눈썹과 눈썹 사이 살짝 위에. 인당이 밝은 분들이 정말 정력적으로나 그리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최고의 그런 정력가이자 그런 뭐 조명 때문에 굉장히 밝아 보이시는데. 저야 뭐 사우나 가서도 항상 어깨 이렇게 딱 피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뭐 딱히 뭐 굳이 이거 안 밝아도 뭐 괜히 뭐 인도 사람들이 여기 점 찍겠어요.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저도 잘 몰라요 그건. 근데 여기 인당이 밝아야지. 여기야말로 정말 코부터 해서 정말 중심을 가르는 곳이고 정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세도 밝으신 분들이 많고요. 인당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가 성공운, 정력, 그리고 남성성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고 상대방의 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가장 좋은 인당을 구별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뭐 돌출되거나 뭐 들어가거나 상관없이 이쪽이 빛이 나거나 약간 핑크빛이 좀 도는 혈색이 좋다고 하죠. 혈색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운기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색이 안 좋으면 어쨌든 어딘가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좋은 남자분들 만나서 밤이고 낮이고 다들 행복한 연애 부부 생활 하시길 바래 마지 않습니다. 네.